여성연애 세계 일주 50개국, 한국인들 얼마나 자주 해외에 나가는가, 그리고 한국인들 해외에서 얼마나 많은 비용을 사용하는가. 안녕하세요, 여정현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한국인들이 해외에 얼마나 자주 출국하는가와 얼마나 많은 비용을 어디에 사용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년 전인 2009년에는 출국자가 949만 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체 인구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그렇지만 2년 전인 2017년 출국자는 2649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자, 이 자료를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그렇게 자주 해외에 나가지 않았는데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1년에 사업상 여러 번 출국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통계가 작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인의 GDP는 2009년 18,338달러에서 2017년 3만 달러를 넘었습니다. 그렇지만 해외에서 사용하는 달러는 10년 전에 1,182달러, 그리고 2년 전에는 1,022달러로 오히려 그 금액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 생각으로는 해외여행이 고도화됨으로 따라 불필요한 선물을 줄이고 해외 직구가 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해외여행이 고도화되지 않은 중국인들은 아직도 면세점에서 친구들이나 친지들을 위한 다양한 선물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자, 해외 소비 지출 비중을 보면은 해외 여행객 1인당 사용 비율 금액은 줄었지만 직구가 늘기 때문에 점점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년 전인 2017년 해외 직구가 많이 발생하는 국가를 살펴보면 미국이 57%, EU가 21%, 중국이 11%, 그리고 일본이 7%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미국으로부터의 구매는 점점 줄어들고 EU, 중국, 일본으로부터의 구매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 이외의 국가로부터의 전자상거래 환경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직구로 구매하는 물품을 살펴보면 2017년 기준 의류는 36%, 식품은 24%, 통신은 12%, 화장품은 6%, 생활용품, 자동차용품은 6% 정도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의류 제품이나 화장품, 그리고 생활용품, 자동차 용품의 경우에는 한국산 제품이 다양해지고 품질도 개선됨에 따라 그 직구로 구매하는 비율이 줄어드는 반면, 식품이라든지 아니면 통신전자 제품의 경우에는 구매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한국인의 해외여행과 소비 행태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요. 해외여행과 세계일주에 관심이 많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